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네.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관련된 정리를 좀 해주실 분이시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처음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네, 3프로TV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뭐 시황, 그 미국 시황 정리하시는 분으로는 정평이 있는 분인데 우리 방송에는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주로 이제 해외 시장을 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 시장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해외 시장, 국내 시장 같이 시황하고 같이 보시고. 네. 네. 그럼 일단 뭐 지난주를 한번 살짝 정리는 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으로 한번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지난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4% 하락을 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다우는 1.66%, S&P 500은 2.5%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장 주도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고점이 12,074포인트였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1,853포인트로 10% 하락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이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급락한 이후에 4월 6일 이후에 20일도 평균선을 네. 3차례 하락을 했는데 그 아래로 두 번은 21도 평균선 아래에 하루뿐이 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21도 평균선 하향한 후에 4거래일째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나마 추세의 이탈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예, 있다. 맞습니다. 이제 곧바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2,074에서 1,853으로 떨어졌다고 하신 게 12,074는 언제 얘기예요,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급락을 했으니까 지난주의 고점이죠. 지난주 고점이 예, 12,000이에요? 예, 예, 예. 근데 1,853까지 떨어진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경계심리가 더 있는 것이고 지난주 네. 금요일에는 60일도 평균선까지 떨어졌다가 네.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테슬라와 니콜라를 비롯한 빵주와 마가주 중심으로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하락을 하면 시장은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걱정을 하면서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할 네. 수 있냐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도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피는 1.2% 올랐고 네. 코스닥 2.59% 올랐는데 네. 우리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6% 이상 상승을 했어요. 예. 이것은 삼성전자가 3Q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8조 5천억에서 10조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5G와 파운드리의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였고요. 네.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그렇죠. 주도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장주가 하락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조정 보이고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상투이냐 아니냐 또는 성장주들이 버블이냐 아니냐 예.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이제 논란거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강세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간 6.12%를 상승해서 좋다는 어떤 생각인데 딱 지표로 이제 숫자로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하나금투의 그 김경민 위원이라든지 네. 또 SK증권의 김영우 이사가 나오셔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예. 김경민 의원은 아마 목표가를 좀 더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큰 그 저 의미가 있는 그런 방송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든지 이벤트 뭐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뭐 그 주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는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 지표보다도 이번 주에는 15에서 16일이 미국의 FNC 회의, 16에서 네. 17일이 BOJ 회의, 17에서 18일까지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중앙은행 통화정책 그러네요. 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미국의 FNC 회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왜 그렇게 보냐면은 네.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에서 소위 네.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 6월에 한번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을 해주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줬거든요. 이번에 시장이 좀 떨어졌잖아요. 연준에도 혹시 이번에 유동성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 기대감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네. 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나스닥의 주도 성장주들이 이게 지금 고점 찍고 하락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정 보이는 거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주가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더 하락하면 이거는 추세 하락이고 이번 주 다시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한 주네요. 조정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거기다 FOMC가 FOMC를 비롯한 그 주요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 이슈들이 나오니까 네. 그게 사실 최근 낙폭이 좀 큰데 거기다가 대놓고 뭐 미온적이라든지 오히려 당을 썰렁하게 하는 언급이란 이런 게 나오면 예. 더 실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드리면은 이번 주에 시장을 달랠 만한 아주 좋은 굿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예. 연준이 지난번에 평균물가 목표제를 하면서 예. 그동안에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는데 그 유동성들이 자산시장만 쏠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을 고용안정과 경기회복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산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있던 것을 실물경기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물가 목표를 높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평가대 부분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좀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 연준이 곧바로 반응하겠느냐 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그 좀 더 들어가 보죠. 저도 이제 뉴스 3시간 하도 중요해 보여서 나스닥 네. 기술주에 대한 네. 이 고평가에 대한 상반된 시각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네네.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이슈이죠. 하나는 네. 여기가 버블 고점 찍었느냐 이거하고 예. 주도주가 변화되느냐 예.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아직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의 상승은 아까도 지금 계속 그렇게 방송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한다라고 네.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저성장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쪽으로 내가 생존해야 되느냐 이 생존 편향의 생각들이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를 했죠. 제로금리를 또 오랫동안 가져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정부 정책당국에서 제로금리 한다는 것은 소비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 제로금리를 해놓고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그 잘못된 그 투자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로금리 속에서 낮은 기회비용이 생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미국에 지금 부동산이 과열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어떤 그 재미 교포 여자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3%뿐이 안 되는데 거저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사뭇 다르죠. 네. 우리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낮은 기회비용이 있고 긴 듀레이션 효과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 희소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PDR이니 드림이지 않습니까? 이 R이 드림으로 레이어를 해야 된다. 성장 네. 스토리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무형 자산의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언론에서 이쪽 군중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약간 불편하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쪽에는 좀 불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장 그래도 위쪽으로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주요 성장 주도주들이 미래의 실적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은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미래 실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실적이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이 정당화된 내용입니다. 2년, 3년, 5년 지나도 그 실적이 확 갑자기 꺾이고 이럴 일은 구독 경제이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구독 경제 많이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라고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수요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막 들어와도 돈은 계속 들어올 거야. 유동성 공급이 계속 될 거야. 우리나라도 요즘에도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친 주식 수요에 대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예. 거죠. 이런 징조는 고평가의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래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증권사 저도 25년 증권사 직원으로 있는데 예전 한 8조 되면은 8조 9조 되면 오늘 거래대금 많이 했다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30조가 넘었습니다. 네.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얘기는 쏠림 현상이 급증했다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거래대금이 급증해요?
고가의 주식에만 네.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 거래 예전에는 몇만 주 거래되는데 보면 코스닥 시장에 몇천 원짜리 주식들이 예.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아. 요즘에 개인들이 거래하는 거 주식을 보면 LG화학 50만 원대죠.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테슬라니 이런 거 얼마나 비싸요. 액면은 분할을 해가지고 그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더라도 시가총액 40조 50조로 넘는 게 예전에 두 개뿐이 없었어요. 네. 지금 다섯 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이건 쫄림 현상이기 때문에 고평가의 징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시황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애플하고 테슬라를 보면은 얘네 주식 분할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니콜라도 그렇고 전부 다들 이벤트성 거래가 있었거든요. 예. 이벤트성 거래로 인해서 고평가되면서 오버슈팅된 것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까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주들이 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다는 걸 뭘 반증할 수 있냐면 MSCI가 인덱스 지수지 않습니까? 예. MSCI의 가치주 인덱스 비율이 성장주 대비 38%뿐이 안 되는데 이거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하. 그만큼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많이 올라왔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지나치게 수급을 이벤트도 발생하고 이벤트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아 이건 고평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아무리 무형의 가치를 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가치화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이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거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주도요. 이 파이프라인이 성공했을 때 네. 시장이 전체가 얼마고 거기에 MS가 어느 시장 점유율이 얼마고 그러면은 실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져와서도 평가할 수 없는 정도로 넘어가면 이거는 버블이고 고평가이죠. 그 부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양분된 네. 시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뒤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지금 고평가돼 있다. 이거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의 논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른바 가치주 쪽으로 다시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바뀌는 있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섹터 내에서 그냥 왔다가 다시 가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단기적으로 가치주로 수급이 좀 옮겨가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네?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자를 했다는 거는 유동성 쏠림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융이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어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돈을 넣는데 그 돈이 자연스럽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 해소를 좀 네. 시켜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기 회복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주력한다는 표현 자체가 네. 물가가 오른다는 표현 자체를 보면은 가치주가 오를 수 있는 포인트죠. 가치주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경기 회복 그리고 금리 상승이 됐을 때 예. 가치주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연준이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가치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대세는 여전히 성장주가 계속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유는 연준 자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로금리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드린다면 지난주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사우디 아람코에서요 10월 출고분 원유에 대해서 배럴당 0.9불에서 1.5불 인하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없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이게 예. 유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천천히 이루어지거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이런 정책에 의해서 가치주로 수급이 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세 상승은 성장주로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도주가 완전히 가치주로 가는 건 아니고 성장주 내에서 약간 좀 도는 겁니까? 네, 성장주에서 계속 섹터 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쩔 때는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에는 좀 괜찮은 분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빵주나 마가나 몇 개 종목만 그냥 가파르게 올랐다 그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 성장주 섹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주도주가 많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살 게 뭐 너무 많다는 예, 얘기 예,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네. 많아졌어요. 지금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 키워드를 보면요. 네. 빅브라더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 역할이 강화된 그러면서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패러다임 변했다, 4차 산업 성장이 가속화된다, 뭐 개인 투자가 많아졌다, 알고리즘 매매한다. 네. 그러면서 주요국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린 뉴딜,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린 뉴딜과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언택트, 뭐 BBIG, 뭐 그린 뉴딜하면 태양광, 풍력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소거든요. 네. 수소도 있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에 나오는 거는 또 AI 반도체. 네. AI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폴더블폰 나오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이 섹터들이 성장주로 섹터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자동차도 성장주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 말씀하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지난주에 대한유화가 상한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뜬금없이 상한가 가서 이거 왜 가나 봤더니 2차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에 대한유화에 어떤 소재가 들어간다는 거죠. 피 네. 네, PE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볼 때 경계 심리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선도에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순환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치주의 변화보다는 그 순환 속에서 계속 시장이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나스닥에 비해서 이렇게 강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오 나스닥 급락했어. 공포감에 딱 팔고 나서 보니까 후장에 되니까 다시 다 올라. 예. 실제로 그런 상황 계속 벌어졌죠. 예, 지난주 지금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은 매도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요. 근데 기관들이 파는 거를 뭐 어떤 분들은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뭐 재석권 안에 증권사 직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팔겠습니까?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고 있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돈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개인 투자들의 돈도 사실은 우리 운영사의 돈이라는 게 개인들이 펀드에 맡겨서 그 돈이 운영사들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 돈이 나와서 개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에서 그 돈들은 그 안에서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기금도 팔고 뭐 특히 증권 투자가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예, 증권 투자는 이제 선물옵션 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 거래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 전망을 한 주간 시장 전망을 좀 해보죠. 월요일이니까. 예, 좀 뭐 길게 말씀드려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 쭉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건지 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이제 하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정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냐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등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등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성장주들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 나스닥에 그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않아야지만 시장이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종목 장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미국 네. 의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합의되는 거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면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아래로 떨어지는 건 여기서 이 성장주들이 급하게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예. 이들의 하락률을 보면은 나스닥이 지금 10% 떨어졌고요. 애플은 16%, 아마존 10%, 마이크로소프트 11%, 테슬라 26% 떨어졌거든요. 예. 보통 성장주들이 떨어질 때 지금 말씀하신 고점 대비죠.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사실은 이게 금요일 종가니까 고점 대비는 더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 30% 정도에서 어느 정도 멈췄다가 눈치 보기를 했다가 하고 다시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 주에는 그 안에 박스권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종목 정세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에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아니 예. 그 박스권에서 고만고만할 때 거래하기가 쉬워요? 시장은 네. 이렇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네. 막 시장이 올라가니까 주식을 들고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ETF나 지수 관련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렇지만은 지수가 올라갈 때 개별 종목들 지수가 막 급등하면 여기 제약바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안 좋죠. 네. 얘들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연동하면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에는 이 테마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들은 지수가 박스권에서 그냥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네. 과거에 제가 1999년 1월에 증권에서 입사를 했는데요. 97년 12월에 IMF 디폴트 선언했죠. 네. 그때 1년 반 동안이 시장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개별 종목이 화려했거든요. 네. 사실 지금도 좀 길게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불안하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상승 후에 박스권 있는 상태에서 활발하게 개별 종목 상세가 되고 테마가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거래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가 6% 올랐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네. 사실 지난주에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삼성전자하고 개별 종목 같이 안 갑니다. 이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까지는 안 좋지만 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네. 그래야지 개별 종목 쪽에 이 터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삼성전자하고요. 특히 은행주 오르면 개별 코스닥 무조건 빠집니다. 은행주가 오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삼성전자나 은행주가 올라서 지수가 레벨업 돼요. 예. 그럼 지수에 대한 안정감이 생길 때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올려놓고 이번에도 보시면 2000포인트를 삼성전자가 끌어올렸었어요. 그렇죠. 넘길 때. 예. 삼성전자가 올라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박스권이 있을 때 이때가 예. 가장 좋기 때문에 여하튼 예. 지수 안정감을 보면 삼성전자 오르는 거는 환영할 일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투자자들을 위한 뭐 투자 당부상 뭐 이런 게 좀 있으시다고요? 요즘에 네. 뭐 정치 뉴스나 경제 뉴스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증권사에 그래도 이제 선배가 돼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정말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투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막 그냥 이리저리 어허. 끌려다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투자자들도 네. 보면 주변에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분들도 연락 많이 옵니다. 네. 주식 이제 처음 해보겠다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걱정스러워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그 리서치센터장 분이 자료의 그 타이틀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각이 내 시선이 위쪽으로 보면 절경이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절벽이 보인다는 거죠. 아,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네. 지금의 네. 상황에서는 위로는 굉장히 절벽이 있지만 아래도 절벽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저는 거기 덧붙여서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큰 나무를 보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잠깐 쉬면서 보니까 위에도 물론 절경이 있고 아래 절벽이 있지만 사실은 큰 나무만 보고 왔는데 몇 개 나무만 목표가 거기였으니까 그런데 주변을 다 보러다 보니 이쁜 꽃도 있고 오래된 소나무도 있고 주변의 경관들이 있잖아요. 네. 주변의 경관들을 보면서 투자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계속해서 반복을 드리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테마가 있어요. 여러 테마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수 안정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나무만 쳐다볼 필요 없다는 거죠. 똑같이 네, 네. 맨날 테슬라만 보고 애플만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 지금 모두 다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엔소프트, 더존비전,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다 좋잖아요. 근데 이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그것만 쳐다보는데 시장에는 그렇지 않은 테마들, 그렇지 않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타이밍으로 좀 시간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그 어제도 날씨 좋아서 등산 가신 분들 많은데 네. 사실 백운대 정상에 보면 큰 소나무들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걸 보고 갔지. 네. 가서 보니까 나지막하게 피어 있는 꽃들도 사냐초들 좋고 다 좋은 거야. 네,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라. 너무 외면할 필요가 없다. 네. 네. 확실히 올해 주식시장을 실전으로 하신 분의 이 비유는 네. 네? 아마 많이 좀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요즘에서 보내. 아, 근데 우리 저기 여기 타이틀이 승진하셨나요? 여기 보시니까 어떤 분은 박 이사님 그러시던데. 제가 저희가 실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네. 뭐 그냥 방송이니까 말씀드려도 네. 되나요? 네. 타이틀 영업할 때 이사 타이틀 회사에 있다가 네. 본사에 들어가면서 본사에는 이사 타이틀이 없거든요. 아, 정시 타이틀이요. 예, 예, 예. 정직원에서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장님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주요 지표 네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서 예, 마무리 좀 하죠. 지금 제가 주요 지표 자료를 하나를 지금 이제 그냥 타이틀만 적어 왔는데요.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69%거든요. 네. 최근에 고점이 0.75%. 좀 떨어졌네요. 예, 약간 떨어져 있죠. 지금 연준에서는 이걸 올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약간요. 예. 그때 평균 물가 목표제 할 때 약간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게 큰 변동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그리고 톱텍사스 중질료도 10월 분이요. 37달러에 지금 있거든요. 최근에 고점이 43달러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 43달러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갈 것처럼 또 얘기를 했지만 40달러 전후에서 한동안 계속 있다가 최근에 살짝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포인트 레벨에 있습니다. 최근 저점이 92포인트거든요. 조금 올랐거든요. 이것도 달러 인덱스가 이거 90포인트 아래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예. 불러들이는 지표들은요. 무조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안 되고 요 아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요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지금 26.87포인트인데 최근 고점이 33포인트였거든요. 이게 예.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나스닥 급락할 때 38포인트였어요. 근데 예. 참고로 지난 6월에는 이번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난 6월에는 빅스 지수가 40.79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불러드리는 이유는요. 이 지금 우리 나스닥에 있는 일부 종목이 막 급등락하니까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이거 왜 고점 아니야?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주식 투자하면은 중국에 주식 투자하면은 거의 대부분 뭐 샀겠습니까? 다 그거 샀어요, 빵주들. 다 빵주뿐이 안 살 거 없으면 샀을 겁니다. 대부분 테슬라 많이 샀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한 거지 시장 전체 흐름을 보는 지표들은 지금 현재 큰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과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뭐냐 최대한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확실히 그 지표 네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수익률하고 빅스 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WTI 기름값하고 달러 인덱스를 잘 보시라. 이 네 가지가 박스권 안에 있는 게 좋다. 예, 급등 급락하면 별로 안 좋다. 예, 이런 거죠. 네. 네. 자, 이 배터리 데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상황인데 저희가 네. 잠시 후에 권순우 기자 모시고 니콜라, 테슬라, GM 뭐 등등해서 완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 증시 글로벌 이야기 쭉 정리해 주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네. 네.